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10시 반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택배 상자가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지금 진짜 받자마자 언박싱 영상을 찍습니다. 두서없는 언박싱 영상이지만 함께 즐겨주세요. 여름 너무 더워서 빈화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화분은 채워야 또 맛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 초입, 그렇게 덥던 여름이 가긴 갈 건가 봐요. 어제 날씨가 조금 흐리다가요. 오늘은 빗방울이 지금 조금 몇 방울 떨어지는데요. 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왠지 반갑습니다. 더위를 몰고 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 화분, 아니, 식물을 몇개 샀는데 무엇을 샀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그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 있잖아요. 거기 실방을 동학사 행복다육에서 실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 아름다운 미라의 모습 보이시나요? 요 미라들 제가 꺼내놓고 이렇게 몇개안 돼요. 근데 꺼내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렇게 네 개의 다육이를 샀습니다. 요거는 행복다육 그 토요일 날 라방을 했거든요. 라방이라고도 하시고 실방이라고도 하시던데 현아다육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그 실방을 실방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모든 직장맘님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이렇게 침대에서 민기적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날도 눈은 떴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있었는데요. 아침 8시 조금 넘어서인가? 알림 문자가 오더라고요. 여기 행복다육에서 이제 9시부터 곧 실방을 한다는 그런 안내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실방을 한번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실방 초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 아이 보여드릴게요. 켈란이래요, 켈란. 요 아이가 신품종인가 봐요. 얼마 전에 그 태경맘님이 요 켈란 샀다고 보여주신 거본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냉큼 찜을 했습니다. 제가 실방에서 저번에 여기 행복다육에서 처음으로 도도화분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처음 제가 실방에서 구매한 거예요. 근데 다육이는 또 행복다육에서 우연찮게 처음으로 그 라방을 통해서 이 다육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찜들이 어찌나 빠르신지 이렇게 4개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4개밖에 못 샀지만 자, 요건 옹나비라는 아이입니다. 옹나비. 아, 약간 멀로 이런 아이들이랑 느낌 비슷해요. 요렇게 4개밖에 제가 손이 느려서 그 실방이 초짜다 보니까 실방 손가락에 느려가지고요. 요렇게 4개밖에 찌를 못했어요. 자, 얘 이름은요 랄라래요, 랄라. 요거 가끔 랄라라는 아이 그 파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룰루랄라잖아요.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다육이랑 늘 신나서 룰루랄라 콧바람 불며 다육 생활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룰루랄라로 이름을 지었는데 랄라라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랄라 키우고 계신가요? 랄라가 동글동글한 게 생겼던데 제가 그래서요 나중에 저 기회가 되면 랄라를 한번 품어봐야겠다 했는데 요날 랄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주문을 했습니다. 자, 랄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닉네임 끝에 이름이랑 똑같죠, 랄라. 룰루라는 다육이는 혹시 있나요? 룰루라는 다육이가 있으면 다시 사야겠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그 다른 영상에서도 랄라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는 아이 같았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사고 있었는데 요 마침 기회에 이렇게 귀여움이 랄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게 되었는데 요 아이는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보랏빛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백분도 있으면서 어머 너무 귀여워요. 자 귀엽죠. 아 여기 안에 이렇게 입장 부러지지 말라고 휴지도 이렇게 잘 넣어주시나 봐요. 너무 귀엽다. 랄랄합니다. 제가 룰루라는 다육이가 있다면 룰루를 사가지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놔야겠어요. 룰루 랄라. 자 이렇게 랄랄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그죠? 그 다음에 우와 어마무시하게 큰 자 요거 조금 뒤로 미루고 제가 엄청 큰 요 대품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크면 대품입니다. 팅커벨금. 팅커벨금의 얼굴 하나짜리가 저희 틈새 손반에 있어요. 뭐 작은 반 얼굴 작은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 보면서 나름 맨날 예쁘다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 큰 군생이 보여서 제가 요것도 냉큼 찜을 했습니다. 진짜 그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토요일날 참 재밌게 아무튼 재밌게 그 라방 신청을 했는데요. 요렇게 제가 실방 새내기 어린이 요렇게 4개 구입한 결과물이 요렇게 왔습니다. 자 토요일날 사고 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받았어요. 요즘에 그 화분 이제 엉성해지고 망가지고 뭐 이런 애들만 분갈이 지금 슬슬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개인가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느긋하게 또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우와 빨리 풀어져라 궁금하다. 아 요런 화분 요 화분 싸울 때 요 휴지 있잖아요. 요런 거는 모아놨다가 창틀 청소할 때 완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물티슈로 닦기도 하는데 늘 새 걸로 닦으면 아까워서 요렇게 요런 거 놔뒀다가 저는 창틀 청소를 한답니다. 요렇게 자 솜을 벗겨볼게요. 짜자잔. 우와 여기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종이를 다 넣어주시는구나. 제가 요렇게 요런 걸 많이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근데 요렇게 딱 모아가지고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살짝 비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작은 방 창틀에 있는 아이를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그냥 화분 개수 줄이면서 이렇게 근생으로 이렇게 심어줘야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룰루랄라가 랄라를 샀다는 그런 의미와 또 실방에서 이렇게 첫 다육이 구매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몇 개 안 되지만 영상을 남겨봅니다. 자, 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우와 예쁘죠? 얘는 너무 귀엽고 자 여러분들 룰루라는 다육이 혹시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 룰루 또 찾으러 다녀봐야겠습니다. 랄라는 이렇게 찾았어요. 얘는 옹나비, 얘는 켈라. 자, 이렇게 이쁜이들, 새로 이쁜이들 드렸습니다. 그 덥고 습하고 힘들었던 여름에 그 다육이들. 이제 오늘은 진짜 한결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어제까지도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랑 또 다른 기온이에요. 이제 드디어 가을이 오긴 올 건가 봐요. 이렇게 새로운 다육이들 보면 그 힘들었던 여름이 싹 잊어지는 거 다 아시죠? 마법 같은 시립들을 보면서 오늘은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었던 그 여름의 다육 생활 잊으시고 예쁜 다육이 들이셔서 또 힐링하시며 즐거운 다육 생활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